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가 바로 성탄절인데요. 다들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맥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맥심 1월호가 나옵니다. 2024년 새해 첫 맥심의 표지 모델은 수많은 스케치 코미디에 출연하며 우리에게 얼굴을 날린 크리에이터 묘정씨인데요. 섹시 파티걸로 변신한 묘정의 맥심 화보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맥심 1월호 놓치지 마세요. 맥심 1월호는 전국 서점, 온라인 서점, 맥심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심이 또 맥심 11월호 관음편은 앞으로 청소년 여러분은 보실 수 없습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3조 9항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나 참 이게 어딜 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요? 어머 세상에 좀 유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맥심 11월호를 구입하실 때는 서점이든 맥심 홈페이지든 성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절되기 전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맥심 카페가 드디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맥심 사장님이 주머니를 털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꽝 없는 1,000원의 행복 기 이벤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단돈 1,000원에 최소 약과부터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헤어드라이기, 리얼 촉촉 콘돔, 맥심 대형 달력, 맥심 정기 구독권 등 수많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벤트는 쭉 진행되니까요. 맥심 1층 카페에 오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참! 근데 맥심 카페 트리에 콘돔 12개를 장식으로 걸어놨는데 6개가 사라졌던데. 다음은 주말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에는 한파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동안 강추위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춘천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부산 영하 5도, 제주도는 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부산 5도, 제주도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부산 영하 1도, 제주도 5도로 예상되고요. 일요일 낮에는 서울과 춘천 2도, 부산 6도, 제주도 10도로 차차 한파가 완화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주말 동안 곳곳에 눈, 비가 올 예정이니까요. 빙판길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성탄절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찬바람은 여전하니까요. 항상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